같이 치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아이즈에서 홍스티입니다. 당신의 신자의 아 귀여워. 애교가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? 애교? 네. 오 귀여워. 내 거야. 띵띵. 아이고. 진짜 귀엽다. 우와. 약간 타고난 귀여움. 그런 것 네. 같아요. 꾸며진 게 아니라. 오! 와. 우와. 멋있는. 또 춤추니까 굉장히 반전인데요? 와 손! 춤추는 게 너무 예뻐요. 뭐야 멋있는 거 잘하잖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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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도 좋은데 힘도 좋아. 저는 캐나다의 송석 매트입니다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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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외국 스웩 있어요. 그렇네. 외국 스웩이 확실히 있으시다. 확실히 캐나다 바이브가 있으시네요. 약간 이렇게 약간 뭔지 알죠? 해봐 해봐.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갔었는데 저런 확실히 저런 바이브. 길거리 사람들이 다 저렇게 다녀. 길거리 사람들이 다 저렇게 다녀. 진짜 저런 바이브로 이 바이브로 다 다니시더라고요. 저는 위아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한유진입니다. 2007년생입니다. 2007년생? 네. 와. 아기가! 야, 아기가 아니었어! 와. 16살 맞아요. 와, 아기가 아니었어. 아, 16살 때 뭐했죠? 와. 연습생 김지웅입니다. 김지웅 연습생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런 바이브가 있죠. 네. 아, 웹드라마에서 주인공을 하셨다고 합니다. 아, 실제로? 예. 네. 연기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네요. 오! 야.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어떤 이미지예요? 아, 역시 멋있다. 잘생겼어, 또. 귀엽고 멋있고 다 섹시하기까지. 자차곡. 바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. 바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바보. 바보요? 바보. 아, 사차. 아, 근데 한 번에 이해됐어. 한 번에 이해됐어. 어떤 캐릭터인지. 요거 오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예쁘게 잘 만드는 게. 언씨 잘하신다. 가자. 바로 나야, 바로 나야. 바로 나야. 바로 나야. 바로 나야. 와, 근데 저 오시는 분들이 다 주셨네요. 그러니까. 근데 약간 이런 거 약간 뿌듯하시죠. 네, 너무 좋아요. 네, 그쵸. 근데 이게 남자 버전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다. 달라요, 그쵸? 느낌이. 귀여워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하이아뮤직 소속 한서빈입니다.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? 물론. 아, 창작 안무를 준비를 하셨구나. 이번에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작하는 분들 굉장히 높게 삽니다. 쉬운 게 아니거든요, 창작이라는 게. 예. 저는 일본 대학에서 하루입니다. 하루. 춤과 댄스가 또 특히 되시는데 댄스에 자신이 있습니다. 춤으로 몇 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? 기모치 1:1. 오, 1등. 우와. 오, 잠깐만. 잠깐만. 와. 이제 스냅퍼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? 그니까요.